중계를 보니까 네. 어떨 때는 선수들이 퍼트를 할 때 그 깃대를 꽂은 채로 하고 또 어떤 네. 때는 뽑아서 하더라고요. 이제 원할 때 꽂았다 뺐다를 할 수 있는 건가요, 그게? 그렇죠. 2019년 전에는 이제 룰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린 위에서 퍼팅을 할 때 이 그 깃대에 맞으면 다 투볼타였어요. 아. 그래서 이제 퍼스를 하고 나서 캐디가 잡고 있다가 깃대를 뽑았는데 안 맞게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깃대를 꽂아놓은 채로 퍼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이게 그렇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 깃대가 있으면은 이 쇼퍼트 할 때 좀 불편하거든요. 불안해서 네. 그래서 컵을 보고 하려고 이제 뽑고 치는데 누가 그러는데 요즘은 깃대 뽑고 치는 사람은 아재 골퍼. 좀 구력이 오랜 이 네. 컵을 바버릇하던 사람들 아니면 깃대 꽂고 치는 사람들이 젊은 골퍼, 신예 골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 그 깃대를 뽑는 것과 관련해서도 에티켓 같은 게 따로 있어요? 깃대를 뽑는 거에 대해서 에티켓이라는 건 따로 어떤 걸 신경 쓰셔야 되냐면은 깃대를 상대방의 어떤 골퍼들은 이제 깃대를 저 같은 경우 이제 깃대 뽑아달라 그러잖아요. 그럼 그 뽑아들고 있을 때 그냥 깃대가 위로 가게 들고 있으면 보통 바람에 펄럭펄럭 거리잖아요. 네.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통 거꾸로 들고 있어야지 이 바닥에 다 있으면은 깃대가 펄럭거리지 않으니까 그런 거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에티켓이고 보통 어떤 경우에 저도 가만 보니까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깃대를 함부로 그린에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네. 자칫 잘못 던지면은 그린이 손상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깃대는 그린 바깥에다 놓는 게 좋고 그린 위에다 올려놓을 때는 가급적이면 조심해서 그린 잔디가 손상되지 네. 않게 그렇게 놓는 게 에티켓입니다. 네, 이런 세밀한 에티켓까지 잘 챙겨서 라운드를 하시면 훨씬 더 센스 있는 동반자